내가 최고 상궁이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최상궁이 급작스레 그렇게 되어 내가 경합으로 최고 상궁 자리를 앉았으나 나이를 먹어서인지 힘이 들어 더 이상 최고 상궁직을 수행할 수가 없겠다. 하여 해당되는 모든 상궁들을 불렀다. 이번 경원대군 마마의 생신연회를 경합의 자리로 할 것이니 모두들 준비를 하거라. 예. 허면 민상궁도 음식을 올려야지. 올리기만 하면야 제가 되는 거야. 따놓은 거지만요. 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도 민상궁은 수락관에도 오래 있었고 전하의 식성도 잘 알지 않는가. 그렇게야 하죠. 예, 한상궁 마마님이 칭찬도 하셨고요. 하지만 가늘고 길게 살려면 가늘간 높은 자리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이 생각이 그렇다면 내 곁에 있게. 나야 그것이 좋지. 야, 어떻게 할까? 아니 어쩌시다뇨? 경합 때 말이야. 내 재주를 모두 발휘할까 말까 생각 없으시다면서요. 아, 그거야 수건마마 아프니까 그랬지. 그럼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 뭐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아, 또 나보다 수락관에 오래 있었던 상궁들이 많이 떠났잖아. 또 정상궁 마마님이나 한상궁 마마님의 뜻을 이을 사람도 나고, 뭐 호령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럼 가늘고 길게 그거 어쩌시려고요? 굵고 길게로 바꾸면 안 될까? 아, 참. 야, 한번 해봐. 하면 되시긴 하고요? 물론 하면야 되지. 아, 중전마마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수락관 최고 상궁은 민상궁이다. 민상궁? 민상궁이 누구야? 저 말입니까? 저 민상궁이요? 그렇네. 아니, 왜요? 아니, 어쩌다가? 아니, 뭐 때문에? 최고상궁이 몸이 많이 좋잖아. 민상궁이 빨리 준비를 해야겠어.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다니?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따로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바로 전학기 음식을 올리고 자리를 물려받게. 한 1년의 시각을 제게 주시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6달이라도, 아니 석달만, 아니 한 달, 열흘만 말미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는가? 저 수건마마께 인사도 올려야 하고. 인사를 열흘간이나 올리는가? 아니 세상에, 마마님께서 최고 상궁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아니 정말 최고 상궁님이 되셨어요? 예. 정상궁 마마님이 하셨던 그 최고 상궁? 예. 아니 한상궁 마마님이 하셨던 그 최고 상궁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최상궁 마마님이 오셨던 그 최고 상궁을. 그렇다니까요. 경하 드릴 일이긴 한데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장금이 언제 와요? 워낙 늦게 와서. 근데 정말 잘하실 수 있겠어요? 마마님. 어? 장금아. 장금아. 아, 이제 깨질 텐데. 어? 받으십시오. 야, 이게 뭐냐? 한상궁 마마님께 배운 것과 제가 그동안 알아둔 것을 적어놓은 제 음식 서첩입니다. 야,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제가 그동안 버려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제야 임자를 찾아가네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래 봬도 기록은 자세히 해두니까요. 고마워. 하지만 장그만, 나 솔직히 겁나. 정상국 마마님 같은 분이나 하셔야 할 자리고 또 최고인 한상국 마마님과 최상국 마마님 같은 분들이 경합을 해서 얻어낸 자리를 야 장금이 너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는 거냐? 마마님이 어때서요? 괜히 위로하지 말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마님이야말로 다른 생각 없이 음식만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상국 마마님께서도 마마님 칭찬 자주 하셨어요. 정말? 예. 말씀은 가벼우셔도 음식의 맛은 깊으시다고요. 음식의 맛을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다고요. 또 정상국 마마님과 한상국 마마님의 뜻을 이어갈 분도 마마님이세요. 그러니까 잘 해내실 거예요.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고마워 장금아. 나도 날 못 믿는데요. 믿으십시오. 고마워. 장금아. 이게 신비 목소리인데? 마마님께서 웬일이십니까? 야, 그럼 넌 또 여기 웬일이냐? 예, 저는 중전마마 신부름입니다. 어? 무슨 일 있으셔? 그건 잘 모르겠고, 암튼 중궁전에서 급한 전갈이 왔는데 중전마마께서 내일 오라셔. 어? 전하, 소인의 음식 솜씨 아직 미미하옵니다. 맡지 않았어야 할 자리를 맡았사옵니다. 허나 제게 얼마간의 말미를 주시면 어떻게든 노력하여. 맛있구나. 예? 혹 정상궁이 있을 때에도 네가 된장 조치를 올리지 않았느냐? 예, 그리하였사옵니다. 난 한상궁의 된장 조치를 좋아했지만 중전은 너의 된장 조치를 좋아했다. 예? 나도 이제 다시 먹어보니 맛이 아주 좋구나. 하여 네가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되었나 보구나. 예, 실은 저만이 쓰는 비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더구나 겸양하기까지 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하니 마음이 흐뭇하구나. 예, 전하. 제가 좀 겸양하여.